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님,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 이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홍종호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식사 바로 직후인데 요즘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에너지 대전환,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갖는 중의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기후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기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한다면 이것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또 일자리 창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에너지 수급 방식이 아니고 경제 운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언론 지상을 통해서 최근에 이 국제 에너지 시장이 얼마만큼 요동치고 있는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파급력은 우리 경제에도 또 우리의 실생활에도 올해 가을, 겨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고유가 또 고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또 우리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불안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흐름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 그 과정에서 에너지 대전환으로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에너지 대전환을 우리가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의 미래, 조금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더 넓게 나아가서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최근에 이 유럽에서의 이런 전쟁이나 또 어떤 기후변화로 인한 곳곳에서 피해 이런 걸 보시면서 야,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 두 사람의 위대한 경제학자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으로 보여지는 분은 이제 토마스 멜더스라는 19세기 초반의 영국 경제학자고, 그 옆에 있는 사진으로 보이는 이분은 이제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쟁적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이 두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 초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 한 분은 제가 앞에서 질문 드렸던 이 미래에 대한 엄청난 비관적인 예측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 생산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이런 식의 예측을,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최근에도 여전히
신멜더스 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케인스는 1927년도에 썼던 논문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는 매우 밝다, 무엇보다도 빈곤이 100년 내에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927년도에 이 논문이 쓰여졌으니까 100년 후라면 뭐 정확히 따지자면 2027년 아닙니까? 앞으로 5년 후죠. 여러분 지금 뉴스지상에서 뭐 TV에 뉴스에서 보시면은 전 세계 빈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전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인구가 10억 명이 넘고, 또 최근에 지금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농산물 수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실제로 수억 명의 우리 지구촌에 이 지역 곳곳에 있는 주민들이 식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 빈곤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대학자들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많이 틀리더라 하는 겁니다. 멜더스의 얘기가 식량 부족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멜더스는 생산성이 따라갈 수 없을 거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그렇지만 지금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서 문제고 식량 생산 자체는 부족하지 않죠. 오히려 생산은 충분한데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실 때 저는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려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세대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냐, 특별히 기후 문제처럼 이 글로벌한 거대한 이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의식이, 나의 의사결정이, 나의 행동이, 나의 의사의 표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홍중호 교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를. 그냥 오늘 강의 다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네 가지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단언합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가 아니고 경제문제입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두 번째 명제, 뉴노멀로서의 탈탄소 무역규범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RE100이라든지 ESG라든지 또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런 거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런 개념일 것입니다. 세 번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은 상수입니다. 이미 와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면에 에너지 공급망의 교란, 현재 사실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보다도 이제 올 가을, 겨울, 특히 이제 난방의 필요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가 더 올라가는 올 연말쯤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에너지 공급망 교란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특히 유럽, 또 이 동북아시아 이런 지역이 지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이제 더 이 상황을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러시아발 전쟁이죠. 이런 어떤 현재의 우리의 미래를 참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변수다. 이것이 이렇게 쉽게 에너지 대전환, 기후 문제 대응이 쉬울 것이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가 애초에 문제시했던 이 기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류가 대응할 것이냐, 각국이 어떤 에너지 정책을 쓸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이것이 큰 흐름을, 대세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따라서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저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이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이 대응 방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 문제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인다, 미티게이션이죠, 감축, 줄인다. 또 한 가지,
기후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살아갈 것이냐, 애덥테이션, 적응, 이 두 가지 전략이죠. 둘 다 중요하죠. 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다분히 이 감축에 관련된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전 세계 곳곳이 뭐 산불이다, 가뭄이다, 폭염이다, 이 폭우다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적응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고 이 2020년대 이제 새로운 이 무역 규범이 현실화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아리백과 기업 경제. 아리백은 알고 계시죠? 전 세계 360개 이상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가입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글로벌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게 이것을 요구하겠다. 애플과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무역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ESG도 역시 뭐 최근에 워낙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금융의 이 리스크 관리와 이윤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미 되었고 앞으로 이제 더 강화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것에 좀 벗어나는 것들이 기업들의 그런 어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그린워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EU 택소노미 들어보셨죠? 그래서 과연 그린 에너지가 어느 범위까지냐. 그래서 어제 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EU 택소노미에 몇 가지 강한 조건을 가지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유럽 의회 내에 경제위원회와 환경위원회에서 이거 포함 못 시키겠다. 원전과 천연가스 포함 못 시키고 진짜 말 그대로 그린 에너지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대두가 돼서 아마 7월에 유럽의회 전체에서 투표로 표결로 이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택소노미의 규정이라는 것이 민간에서의 금융 투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이 K 택소노미를 가져갈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탄소국경 조정제도는 이제 한 지역 또는 국가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일방적인 무역 규제를 가하는 이런 이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이제 된다면 현재로서는 뭐 2025년 또는 6년 이것도 역시 지금 유럽 의회 내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발 뉴스로 나왔는데 의회 내에서 더 빨리 촉진해야 된다. 너무 규제가 강하다 가지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도입이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강도로 도입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으로서는 대 EU 수출 또 앞으로 미국이 이것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대미국 수출 이럴 어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미리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범프라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로리 벤니어라고 젊은 이제 여성 교수인데 굉장히 최근에 이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걸림돌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큰 흐름은 변치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은 제프리 삭스 교수 제가 작년에 면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한국은 디지털 전환은 강점이 있지만 녹색 전환은 큰 도전이다. 도전이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직 약점이다.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글로벌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일관된 발언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굉장히 재미있는 만평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큰 흐름은 기후변화인데 지금 당장에 이 집에 저 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지금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이러한 이 추우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 잠재적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사실은 뭐 대한민국 정부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게 떨어진 커다란 지금 과제입니다. 이게 제가 산점도를 그려봤는데요. 이 나라는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나라는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독일, 저 위에는 미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1인당 GDP와 그리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을 한 40년에 걸쳐서 찍어봤어요. 이 관계를 봤더니 역시 재미있는 것은 미국은 좀 워낙에 높죠. 원래 미국은 뭐 화석연료 없이는 못 사는 나라니까 1인당 배출량이 높은데 좀 떨어지는 추세고, 독일과 일본 역시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 추세인데 중국과 한국은 일관되게 올라가고 있다. 일관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보세요. 40년 동안 엄청난 GDP의 성장을 이룩했는데 동시에 탄소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30년까지 우리가 40% 감축, 2018년도 기준 가장 탑에 있었을 때 이걸 지금 목표로 했으니 자,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의 책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 짧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대전환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새 정부에서 이 다섯 가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 두 번째, 전기요금 정상화. 세 번째,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선진화. 네 번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순환경제 촉진. 다섯 번째, 탈탄소 조세 제도 추진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하여튼 보시면 이게 2021년도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인데요. 한국이 이 OECD 38개국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도 미래를 보자고. 예, 우리나라가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이게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전기요금 정상화. 이것도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이 국제 에너지 시장이 얼마만큼 요동치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시장의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에 얼마나 격차가 존재하는지, 도매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는데 소매 가격은 정부에서 완전히 규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낮은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탈탄소 무역 규범화에 우리가 적극 대응한다,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아직 이 전기요금 이거 왜 올리냐, 전기요금 전기는 공공재 아니냐, 이건 복지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저는 사실 팩트에 맞지 않고요. 전기요금을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여기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과 시장의 선진화도 너무나 큰 문제고요.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 10위의 이런 경제 대국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서 전기의 발전부터 판매까지 담당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구조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가 더 확대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좀 더 개방하고 긍정적 의미의 경쟁을 도입하되 또 그 과정에서도 한전의 고유의 역할은 확장해 나가는 이런 식의 시장 기능을 좀 더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네, 에너지 효율 향상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어요. 다른 선진국도 어떻습니까? 다 떨어지고 있죠. 전력 효율이 계속해서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 요금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자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민간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백화점이고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경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세 제도도 역시 최근에 보시면 석유가가 이제 오를 대로 올라서 더 이상 그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됐죠.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행동 방식을 우리의 경제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의 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는 열려 있고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대응하기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8년 후 2030년이 됐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식 개선, 인식 변화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어저께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제 IPCC 세션을 하면서 기후금융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몇 가지 제 단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12가지 쟁점을 갖고 작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후변화 연구하고 뭐 관련해서 한 이제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작년이. 그래서 제가 정리도 할 겸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12번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는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말을 제가 쓴 건 30년 전이고요. 지금은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라이시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빌 게이츠는 크라이시스가 아니라 디제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위기의식이 갖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제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21세기의 그 기후변화나 기후위기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메가 트렌드하고 뭔가 연결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후 위기하고 관계없이 21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오전 세션에서 염재호 이사장님 뭐 이런 스마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조금 아까 홍 교수님 우리 제프리 삭스 한국이 디지털은 잘하는데 그린은 못한다. 미국은 제가 보기에 둘 다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그린하고 디지털을 합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서 있으면 이걸 그린하고 어떻게 합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기후 위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디카보나이제이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게 선진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개도국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하고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 세 번째 의사결정 과정이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이 바텀업으로 되는 거나 밑에서부터 의사결정이 되는 것들이 꼭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학교도 그렇고 모든 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디센트럴라이즈 되는 추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이 고려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데모그래픽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불행히도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는 뭐 여러 이유로 전 세계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저출산이 한국에서 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보여주신 1인당 CO2 배출량도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1인당으로 계산하면 똑같이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트렌드를 기후변화 또 에너지 전환 뭐 이 부분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는 제가 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기술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저희가 이 오른쪽에 있는 포드의 모델 T는 이 포드 자동차로 하여금 20세기 프로덕션의 프로세스가 뭐 컨베이 시스템이니 대량 생산이니 하게 하고 포드를 100만 장대로 만들었던 그 모델입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차요. 20세기에 나온 차고 요 왼쪽에 있는 에디슨의 전기차는요. 당시에 에디슨이 우리가 전기 텅스텐 전구로 유명하지만 에디슨이 당시에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테슬라, 니콜라스 테슬라는 비슷한 시기에 웨스팅하우스에서 테슬라가 유명한 거는 사실은 지금 테슬라 그 전기차가 아니라 니콜라스 테슬라는 100년 전에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동기 있지 않습니까? 모터를 교류식으로 만든 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쨌든 에디슨의 전기차가 100년 전에 나왔는데 왜 포드의 내연기관이 이겼을까요? 당시 배터리 기술은 이 납인데요. 납배터리, 알칼리 배터리인데 이 기술 갖고 전기차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7시간 완충해서 해야 되고 너무 무겁고 속도도 안 나고 그래서 전기차가 졌어요. 내연기관차한테. 1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테슬라라는 이름을 갖고 다시 저희가 전기차 기술이 뭐 달라진 게 아니고 배터리 기술이 그만큼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2050년간에서 될 수 있을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은 지난 100년을 보시면 엔지니어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입이 됐고 훨씬 빨리 진행이.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있었는데요. 일본 환경성 그 과제로 그 당시 도요타의 미래 차들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요타가 20년 전에요. 2000년 초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전기차 도입은 2030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도요타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도입은 203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기차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특히 에너지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상황은 제가 봤던 한국의 상황은 어떤 문제를 하던 간에 단기 정책 위주입니다. 정부가 5년이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네들 모든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숏사이티드예요.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에너지 전환은 인프라기 때문에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긴 안목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너무 단기적으로 해요. 두 번째는 너무 경제 쪽에 웨이트가 많이 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경제 중심으로 해요. 반대로 장기적인 거나 환경에 대한 고려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고 가느냐가 한국 정부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빅 챌린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아까 정리하셨지만 제가 보는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심각한데 세 가지 때문에 심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굉장히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에너지 안보 문제를 과연 한국이 지난 30년, 50년 동안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을까? 거의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상황은 어떠냐? 95% 정도의 에너지는 해외에서 어딘가에서 갖고 옵니다. 석유, 석탄, 가스 다 갖고 옵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화석연료 다 갖고 옵니다. 그 화석연료의 비중이 우리나라 에너지에서 얼마나 될까요?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고 전기를 비화석연료로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전 세션에서도 누군가 얘기하셨습니다. 전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쓰는 화석연료 비중은 아직도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데모그래픽 체인지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0%가 넘습니다. 그게 고령화 때문에 생기시는 분이든 젊은 세대가 혼자 살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가정용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되면요.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가정이 가져야 되는 베이직 에너지 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다 해결하려면 에너지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는 메가 트렌드고 한국에 필요한 다른 정책들과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저희 국내나 국제사회에서 지금 기후변화,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클라이밋 리질리언트한 탄력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산업계에서 과연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건데 결국은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시간 때문에 결론을 못 낼 것 같아서 한국이 에너지 전환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기준을 갖고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의 설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사회가 에너지 전환을 하고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거는 뭐냐?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자. 지불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저께 탄소 카본 프라이스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회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적절히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합리성의 기준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러면 어느 게 좋은 에너지 믹스냐 어느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의사결정 과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투명성입니다. 한국의 의사결정 과정은 뭔가 트랜스페어런트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이. 그래서 이게 이번 정부가 해야 될 이런 이 통합적인 접근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는 결정을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여의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까 제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말씀드렸는데 참여를 하는 사람이 이거 전문가는 되고 시민단체 되고 학생은 모르니까 안 되고 뭐 언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개방성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투명한 절차 공개를 통해서 기준을 갖고 합리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기후위기가 됐던 저출산을 하는 게 됐던 뭔가 원칙과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재생에너지 해야 되고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프로앤콘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원자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원자력이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지금까지는 그 과정이 별로 그렇게 투명한 거지 않습니다. 그게 SMR을 하던 월성 2호기를 재개를 하던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방법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안 해본 실험을 한국 사회가 해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는 테크니컬하게는 원자력을 저희 옵션에서 배제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뭐 이 디테일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SMR 같은 경우에
이게 2050년에 될 거냐 말 거냐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의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미래 30년에 이것이 될지 20년으로 당겨질지는 국제사회나 한국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집어넣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할 거냐에 이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지 지금 과거의 경험을 갖고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SML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국 사회에 혹시 새로운 신산업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검토해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에너지 전환을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제가 가진 시간에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좌초산업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에서 좌초산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잘 써왔던 화석연료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그게 석탄이 됐던, 저희는 석탄이나 원유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원유는 다 수입해 들어와서 저희가 정제를 합니다. 석유화학 쪽은 저희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사업, 이런 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퇴출이 되거나 강제로 줄여들여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너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없어져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전환을 시킬 거냐는 우리가 빨리 저탄소로 가는 것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비용이 꼭 그 전환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얼마나 우리가 갈등 없이 사회적 비용을 적게 줄이면서 전환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의 정의로운 전환, 저스티스 트랜지션에 관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서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독의 독일의 탄광 지역이 수소를 발전하는 산업지역으로 바뀐 예라든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보장받고 새로운 일자리로 넘어가고 이 전환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도 화석연료 관련된 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LNG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거나 저탄소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석연료의 산업을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면서 전환을 시킬 건가는 이건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거냐는 저는 에너지 문제냐 기후변화의 문제냐 뭐 환경정책이냐 저는 노동정책이라고 보고요. 저는 복지 관련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후 관련된 정책이 산자부의 산업정책이냐 환경부의 기후정책이냐가 아니라 좌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한다면 노동부도 충분히 관련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너지 전환과 복지 정책을 좀 말씀드리면 더 이상 환경은 자유재가 프리굿이 아닙니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아까 홍 교수님 말씀대로 전기요금이 싼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더 이상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올렸을 때 분명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취약계층, 뭐 소득의 취약계층이든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이분들을 고려하는 정책은 제가 보기에 에너지 정책도 아니고 환경 정책도 아닙니다. 그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릴 거는 올리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건 지불하되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프로텍션은 사회적 보장은 사회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거를 환경정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건 어저께도 저희 IPCC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디네이션이 어떻게 정말 잘 될 건가. 정부의 부처 간의 코디네이션도 중요하고 다양한 의사결정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서로 이해해가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내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내 주장의 베이스는 이거구나를 서로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게 쉽지 않은 실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해보지 않은 실험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모두의 제가 봤던 21세기의 그 네 가지 메가 트렌드는 어쨌든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고 그것들을 뭔가 모으는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이런 융복합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이고 이걸 잘 해결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해주셨고요. 어제이어 오늘도 또 인상 깊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션4의 마지막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 시프트 저자 김현진입니다. 예, 오늘은 그 세션 그 4죠.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에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는 전략은 어떤 전략이어야 할 것인가? 저는 조금 더 당위,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당위지만 당위를 넘어서 현실적인 시각에서 건너갈 다리까지 불사르지는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화석연료 시대에서 이제 탈탄소 에너지 시대로의 이러한 대전환의 에너지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에너지를 대전환해야 할 것인가? 한때 우리 인류에게 그야말로 선물처럼 축복처럼 다가왔었던 이 화석연료와 왜 결별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기후 위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고 또 이것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과학계의 경고에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경제 질서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인류는 탄소 제로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세계 각국, 세계 주요 각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했고요. 자, 이 기후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30년 이상 전부터 국제사회가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왔습니다. 뭐 가끔씩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번번이 깨지고 이행에 실패를 해왔죠.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그 양치기 소년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소 중립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탄소 중립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제대로 안 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이해관계가 잘 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기후변화라는 위험은 보다 더 장기적이고 또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비용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드는 이런 단기적인 비용은 매우 확실하고 또 단기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전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기후변화 위험은 더 이상 장기적이지도 않고요. 더 이상 불확실하지도 않은 거죠. 이미 과학계가 이제까지는 뭐 약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기후 재앙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거대한 이 돈의 흐름이 뭐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에 큰 줄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기준은 이제 탈탄소라는 것이죠.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인가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에너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탄소 그 중립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을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시각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에너지 업계는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늘리면 전력 공급이 상당히 질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산업계는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또 일자리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 막대한 전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면서 아직 상용화는커녕 그 상당히 그 연구개발 초기 단계의 기술들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적 대안 없이 너무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환경단체는 지금 이 탄소 중립 이 시나리오만으로 과연 우리가 기후위기를 정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도 제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공통적인 또 불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탄소 중립 정책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약간 깜깜이 전형이었다 뭐 이런 불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탄소 중립 정책을 하게 될 때 과연 매달 우리 집에 날라오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나나 내 배우자의 또 내 자녀들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현상들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도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얘기하지만 탄소 중립은 과속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넷째로 플랜은 상당히 신기루에 가깝다. 또 환경의 역습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화석연료의 역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면서 이제 석탄은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최악의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ESG 경영을 이야기하고 아리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린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또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야말로
탈탄소 경제를 가장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는 나라다 라는 점을 한 가지 강조하고 싶고요. 또 다른 한면에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가장 큰 난관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는 나라다 라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가장 우리가 탈탄소 경제를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는 나라인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화석연료에 연연할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화석연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흙수저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 화석연료를 95%나 수입해다 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서부터 화석연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매우 크고요. 항상 그 에너지 안보의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에너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영토 하에 땅 속에 그야말로 유형의 자원이 많이 묻혀있는 나라들이 에너지 강국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탈탄소 경제 시대로 갈 경우에 우리는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그리고 친환경 기술 그리고 무형의 자원을 보유한 나라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국가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왜 우리는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과 고통이 예견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점을 보실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가 정말 없지만 화석연료는 매우 높은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볼 것 같으면요. 26.9%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 국가는 어딜까요?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예, 중국이죠. 예, 뭐 그럼 중국은 제조업 비중이 한 뭐 40-50% 될 것 같잖아요. 28%입니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OECD 국가들 보면 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다 10% 전후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런 제조업들 중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이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온실가스 이 감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법에서는 그 이전에 2017년 대비 우리가 2030년까지 뭐 24%를 줄이자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2018년 대비 40%로 엄청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놨어요. 굉장히 많이 산업계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50년까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 세 가지 업종에서만 탄소 중립 비용으로 최소 400조 원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산업연구원은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도 뭐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 의해서 앞으로 2030년에 EU가 톤당 75달러의 이 탄소 국경세를 매길 경우에 철강 업체는 수출액의 대 EU 수출액의 12.3%를 탄소 국경세로 지불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EY 한영 회계법인의 추산입니다. 이 철강업계 그의 뭐 영업이익률이 뭐 한 10% 전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벌어다가 다 탄소 국경세로 써버려야 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은 바로 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이거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그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은 하나는 우리가 전환의 고통을 줄이는 전략, 또 하나는 전환의 과실을 키우는 전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탄소 중립의 연착륙 전략을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너갈 다리까지 불사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당장 뭐 몇 년 후면은 우리가 이제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우리가 과거의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가 공존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동안에 미래 에너지 비중은 확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과거의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변신을 시켜서 재활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 뭐 CCUS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CCUS라는 것은 카본 캡처, 그러니까 포집을 하고 그 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스토리지, 땅속이나 해저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이 미국의 화석에너지국이라는 정부 조직을 화석에너지 탄소관리국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탄소들, 기존의 과거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탄소 중립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가 공존했듯이 우리는 기술 혁신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에너지원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공존도 충분한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원의 선택 기준, 탈탄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CO2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이 원자력의 태생적 한계가 있죠. 환경성, 안정성, 그리고 뭐 수용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도 처음에 초기에 그 낮은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 한계 같은 그런 한계를 기술 혁신으로 계속 극복해 왔듯이 원자력 업계 역시 이렇게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지금 전 세계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MR입니다. 이거는 그 핵심 장비를 일체화시켜서 경쟁력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소형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고 위험 발생도 이제 낮출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기간이나 비용 같은 것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필요 부지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SMR의 상용화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갈 다리까지 다 불사르지 말고 이러한 기술 혁신, 앞으로의 혁신에 대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의 연착륙 전략, 두 번째는 바로 아까도 뭐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디지털을 우리가 그린이랑 믹스하는 전략이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탈탄소 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죠. 사용을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사용을 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송 분야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승용차를 타던 거를 걷거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면은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게 되겠고요.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탈 것 같으로 전환시킬 것 같으면은 이제 이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망을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되겠죠.
이것은 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등등을 구현을 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자, 탄소 중립의 연착륙 전략, 마지막 전략으로는 전환 압력이 가장 큰 부분부터 소프트 랜딩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석연료 발전 부문이라든지 탄소 다배출 제조업이라든지 뭐 내연기관차 관련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정전환 기금을 조성해서 뭐 업종을 전환시키고 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대책입니다. 특히 이 중소기업 대책은 철저한 업종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뭐 표준적인 전환 지원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발전 부문이나 수송 부문에 비해서 어떤 획기적인 감축 수단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뭐 배출이 되는지 배출 원인이라든지 이 감축 수단이 다 업종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관련 생태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자동차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이 그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협력업체, 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지금 9천여 개의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서 약 2.3%만이 이 전동화에 그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이게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대기업과 그런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연착륙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닥친 인류 최대의 도전인 기후위기 그리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미래 에너지와 과거의 에너지가 이 공존을 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는 우리가 시대적인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시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과도기에 어떤 현실적 대안을 함께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그 전환의 고통을 줄이고 또 전환의 과실을 키우면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의 오늘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 교수님.